안녕하세요. 큰삽입니다. 오늘은 구독자님 중에 이게 바가지 장삽을 어떻게 사용하는지 궁금하다고 해서 촬영을 간단히 해보려고 그래요. 지금 그 촬영을 위해서 바가지를 지금 깨끗이 씻고 왔거든요. 일단 바가지 장삽 모양을 일단 한번 보여드릴게요. 지금 바가지 안쪽 모습이거든요. 지금 깨끗하게 물로 세척을 하고 왔어요. 이거 영상을 찍기 위해서. 지금 뒷모습이 뒷모습. 바다죠, 바다. 저는 슈판을 사용하고 있어요. 60cm 되는 장삽을 6장 쓰고 있어요. 6장.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그런데 잘 보시면 장삽이 48cm 정도 작게 잘라서 중간에 끼웠어요. 왜 그러냐면 이제 바깥에 폭을 생각해서 조금 줄인 거예요. 그리고 어떤 식으로 하냐면 저희는 용접을 안 하고 슈판 볼트 구멍 4개를 그대로 살렸어요. 근데 저는 3개만 써요. 3개만. 뭐 암을 뜨는 거 아니고 상처만 하니까 3개만 채운 거예요. 볼트를. 트랙 슈판 볼트 그대로 사용하고 있어요. 앞면 쪽인데요. 이렇게 세 개만 채웠어요. 근데 이게 슈판 볼트가 사각이다 보니까 일반 저 중기 복살 들어가는 게 없어요. 그래서 복사를 보시면 저희가 사각을 만들었어요. 사각을 만들어서 중기 복살에 용접을 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 지금 싹 막게끄름 중기복수가를 만드는 거죠. 가공을 해서. 보가 하기, 이제, 요게 중요해요. 요 장삽이, 옆면에서 보시면, 요 장삽이, 42T로 했는데, 42T로 하시면 안 돼요. 한 35mm. 3.5cm 정도 하시면 돼요. 이게 너무 두꺼우면 이 너트가 야마에만큼 그 볼트만큼 다 꽉 채워지지가 않아요. 너트 공간이 남아요. 그러니까 요 장삽 위에다 슈판을 붙인 거예요. 대신에 볼트 가공만 한 거죠. 구멍. 그리고 장삽 볼트 구멍은 똑같이 써요. 캐터필라에서 나온 장삽 구멍은 똑같이.
앞에 보셔도 너트 채워자 이렇게 똑같이 쓰는 거예요. 그 위에다 볼트만, 슈판 볼트 구멍 4개만 가공을 해서 볼트를 채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때우는 것보다 좋은 건, 저희는, 저 같은 경우는 이걸 한번 채우면 한 달 정도 써요. 많이 쓰면. 근데 이제 볼트만 풀으면 이제 얼마든지 뗐다 붙였다 저희가 하기가 쉽죠. 제가 하기가. 이걸, 이 슈판 자체를 볼트만 풀으면 뗐다 붙였다 할 수 있어요. 만약에 용접을 하게 되면 나중에 이 면을 잡아서 또 붙이고 막 이래야 되니까 그건 좀 복잡하니까 이런 식으로 만들어진 거예요. 그리고 장삽은 이거 지금 원 장삽은 한 1년가량 써요. 1년. 그러니까 요 장삽에 요것만 가공을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요 장삽 기럭지도 맞추시고 해서 조절을 하셔서 쓰셔야 되죠. 그러니까 차마다 원 장삽을 자기가 쓰고 싶은 대로 해서 슈판 기럭지는 맞추시면 돼요. 어떻게 이렇게 되면 설명이 됐나 모르겠네요. 이게 설명이 잘 됐는지. 그리고 이걸 한번 빼면 요 가에 이제 보통 가에가 이렇게 많이 달아요. 저도 지금 가른 지 한 일주일 좀 더 썼는데 요렇게 가에만 달아요. 장비 하시는 분들 알 거예요. 가에, 왜냐면 돌려쓰고 하기 때문에 가에만 많이 달게 되겠어요. 그러면 요 가운데 3개 정도는, 요 3개 정도는 이렇게 지금 깨끗해요. 그러니까 뺐다가 놔두셔서 양 가에 낄 때 한 번씩 끼면 돼요. 양 가에로. 아, 도움이 됐나 모르겠네요. 아,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